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오랜 지인이자 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또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처럼 모셨습니다. 사실 이분 오늘 안 오셔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바리안 리서치가 오늘 워크숍을 제주도로 갔는데 저희 방송 때문에 혼자서 특별히 다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IT 분야의 애널리스트 정희석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워크숍도 가셨고 예. 또 요즘 미국 증시가 워낙 특히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핫해가지고 예. 뭐 보고하고 뭐 리서치하고 할 거 많으셨겠어요. 예, 뭐 주식 공부,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아, 특히 IT 분야는 네. 뭔가 뛰어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사님 같은 분께서 설명을 쫙 해주시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벌써 우리 청취자분들 버버리라는 분도 와 오랜만에 뵈어 뭐부터 네.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 이분 짱 좋음 삶의 정보부터 와 반가워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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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뭐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은 사실 주제는 한 가지고요.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2-3년 향후 2-3년 정도의 타임스팬을 두고 나타날 반도체 네.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3년 동안 일어날 네, 기술 뭐 트렌드. 그냥 한 1-2년일 수도 있고 2-3년 지금도 현재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이 트렌드 속에서 산업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1-2주 동안 있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전개될 수 있는 흐름이니까 이거 꼭 살피다 이런 맞습니다. 마음이시겠네요. 네. 예. 그리고 그 트렌드 기술 트렌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네. 기술 트렌드 하에서 내년에 저희가 글로벌 특히 미국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의 이제 주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에서 나타날 현상은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뜬게 없긴 한데요. 예, 내년에는 미국의 이제 귀엽네요. 반도체 산업이 약간 군웅할 거. 네. 예, 저희 IT 애널리스트랑 항상 얘기하는 거는 네. 개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야, 개싸움이 될 것 같다. 예, 특히 이럴 때는 승자와 패자가 희비가 명확하게 갈리니까 정말 시장을 면밀히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좀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지금까지 최근 한 4-5년간의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승자라고 하면은 네. 뚜렷한 승자가 있었죠. 엔비디아라는 승자가 있었고 그리고 AMD의 약진, 인텔의 부진 등이 있어서 사실 뭐 시가총액이 말해주듯이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구도가 뭐 지금 현재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네. 2-3년 정도의 기간을 뒀을 때는 사업에서의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뭐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제가 좀 맞습니다. 했습니다. 어젠가요? 아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물론 이제 외주를 주던지 가네요. 네. 이런 이슈들을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도 사실 우리 정희석 기사님 생각이 났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봐 네. 주시죠. 그래서 제가 뭐 속된 말로 개싸움 반도체 산업은 이제 군웅할 거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유는 딱 하나고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 써 있듯이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AI 연산, 네, 그러니까 AI 등의 연산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반도체 기술로는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겠어?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를 돌릴 수 있겠어? 예. 등등의 약간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술의 변형을 가져오든지 기술의 이제 뭐 영역 파괴를 가져오든지 네. 이런 다양한 변화를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변화입니다. 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에이직 네.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를 또 다변화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AI 연산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인텔이 GPU고 엔비디아가 CPU라고 쓰여 있으니까 누가 보면 오타라고 생각할 정도네요. 아닙니다. 예. 지금 저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왜 이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이 네. 자기 영역이 아니었던 네.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율주행부터 앞으로 이제 크게 시장이 열릴 걸 준비하는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큰 구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 큰 구도요? 예를 들어서 예. 어떤 데는 지금 범용 반도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여기저기 껴도 되는 걸 만드는데 어떤 데는 자체적인 칩을 막 만들잖아요. 예. 이 뭐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고 그거 좀 구분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제 슬라이드를 미리 보셨을 것 같지 않은데 바로 네. 이게 나오는데요. 예. 화면 중심으로 좀 켜주시면은. 예, 아 맞아요. 제가 예. 궁금했던 게 예. 이거였어요. 예. 예.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철옹성이라고 여겨지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네. AMD, 인텔 등의 이제 글로벌 선두 범용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에 네. 직면할 수도 있다. 오히려. 예, 부분이. 체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네. 이유는 그냥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자기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마존도 자기 반도체 만들고 예. 구글도 자기 반도체 예. 만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살짝 보시면요. 왼쪽 아래가 예전의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CPU는 예, 제가 이거 커서가 네 있습니다. 예. 네. PC에 들어가는 CPU 아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말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PC에 들어가는 CPU는 인텔이랑 AMD가 다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반도체를 열고 있고요. 뭐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도 뭐 전통적인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만들었다면은 그렇죠?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직접 만들겠다라고 있는 거고요. 네. 자동차 사실 자율주행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2015년도,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인텔 혹은 엔비디아가 만들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도 준비하고 있지만 네. 지금은 뭐 테슬라 네.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자체 반도체의 역량이 어마무시하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역량이 인정받았던 제품들 네. 뭐 어느 거를 많이 꼽으세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볼까요? 얼마 전에 애플이 네.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맥북 제품을 내놨잖아요. 예. 맥북 프로 해서 14인치, 16인치를 예. 내놨는데 거기에 자체 반도체를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네. 보시는 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M1 프로라고 하는 반도체와 M1 맥스라고 하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뉴스로 접했을 경우에는 뭐 좋은 거 냈나 보다. 뭐 좀 성능이 빠른 거 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인텔, 엔비디아, AMD가 내놓고 있는 CPU, GPU랑 비교를 하면은 네.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배 네. 이렇게 써 있는 이게 아. M1 반도체라고 CPU 퍼포먼스 연산 그냥 CPU 연산의 퍼포먼스를 보면요, 요 가로축이 전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로축이 뭐 연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퍼포먼스를 보시면 되는데 전력은 덜 쓰는데 네. 속도는 훨씬 빠르다. 오. GPU는 더 과간인 게 뭐냐면요, 예. 이것도 전력은 훨씬 덜 쓰는데 속도 훨씬 위에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력을 훨씬 덜 먹으면서도 기존에 나와 있는 CPU, GPU 범용 제품 대비해서 압도적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구조예요. 지금 M1 Max 가장 좋은 M1 반도체의 구조인데요. 이 반도체 안에 CPU가 코어가 10개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GPU 코어가 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뉴럴 엔진 설계라든지 네. 미디어 엔진 설계라든지 이런 그 애플이 직접 서비스하고 싶어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반도체에 네.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엄청나게 파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파괴적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 보시면 이 반도체 네. 이 반도체 하나가 어느 정도의 그래픽 카드 성능을 내고 있냐면요. 네. AMD가 출시하고 있는 가장 비싼 그래픽 카드
6,000불짜리 그래픽카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맥북 사고 내가 진짜 고도화된 그래픽 작업을 하려면은 6,000불짜리 AMD의 라데온 제품을 따로 애플이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화된 그런 영상 그래픽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시면은 800만이죠. 네. 800만짜리 저걸 따로 사는 거예요? 예, AMD의 그래픽 카드를 따로 이렇게 아... 우리가 액세서리로 팔 테니까 예. 이거 끼고 하십시오라고 애플이 팔았어요. 이거 애플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M1 맥스는 이거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냥 요 라디언 6900X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이 예.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야.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리고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예전에 또 애플이 요 애프터버너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주 고도화된 영상 작업,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부착하는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것도 한 2,70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27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네. 그 애플이 또 따로 팔았습니다. 요 기능도 요 반도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엔진. 아마 미디어 엔진이 아마 애프터 버너 기능을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만 원 들여서 따로 사서 쓸 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을 애플이 그냥 M1 맥스라고 하는 반도체 안에 그냥 녹여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무슨 설계를 아니면 어떤 방식을 했는지 저 800만 원짜리에 가까운 거를 한 번에 해결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녹인 게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엔비디아나 AMD의 최고의 그래픽 제품, 네. 카드 제품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애플과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뭐 맥북 프로 16인치 기준으로 제일 비싼 게 한국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470만 원이거든요. 네. 노트북 하나가. 예. 근데 그게 470만 원 들으면 언뜻 보면 되게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기능을 아예 반도체에 녹여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비싼 게 아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텔이 붙잡고 있었던 외계인을 애플이 뺏어간 거네요. 예, 거의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근데 이런데도 전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발열도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GPU 쪽 성능, 뭐 AMD나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GPU 쪽 성능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네. 애플이 사실 어제 아까 페이스북에 메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애플이 AR, VR 시장에 내년 정도에는 진출할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업계의 예상입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걸? 네, 하드웨어를 만들겠죠. AR 뭐 안경이라든지 뭐 VR 기기를 애플이 만들겠죠. 근데 이 정도 GPU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 애플이 만들 수 있는 VR 기기의 성능은 어마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그래픽적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우리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가. 근데 그런 그래픽적 처리를 정말 압도적으로 이 조그만 칩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희는 좀 애플이 내년도에 내놓을 AR VR 기기는 굉장히 파워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치고 나오긴 하지만 메타겠죠? 메타죠. 네. 박경일은 메타가 치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애플을 무시하면은 안 된다. 뭐 물론 무시는 아무도 안 하겠지만 굉장히 VR이나 AR 가상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애플의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과거의 반도체 흐름과 그다음에 미래의 반도체 흐름으로 바꿔서 설명했었을 때 ASIC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표시를 해 주셨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딥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애플 그러니까 이게 뭐 애플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그냥 ASIC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고 조금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왼쪽에 보시면은 예,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있고 네. 자율주행을 트레이닝하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서 있는 반도체도 직접 만든다고 얼마 전에 AI 대회 때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 너무 자체 반도체를 쓰고 있다. 근데 압도적이잖아요.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 네, 오른쪽은 아마존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자기들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EC2 서비스에 썼던 그런 반도체 CPU 반도체를 누구 걸 썼는지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암홀딩스를 통해서. 네. 여기 보시면은 그래비튼이라고 하는 게 아마존이 직접 암 기반으로 만든 프로세서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네, 거예요. 네. 50% 가까이를 아마존이 직접 이미 쓰고 있어요. 자기들 거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무시한 이 에이직 자체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생각보다 그 자체 반도체를 적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다. 네. 엄청나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텔, AMD, 엔비디아 우리가 최고의 제품을 내놓고 너희가 디바이스 기업, 인프라 기업들 너희 퍼포먼스 잘 내려면은 우리의 최고의 제품을 갖다 써야 돼 이런 건데 예. 요즘은 됐어 너희 거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라고 하고 있다.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근데 여기서 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 반도체를 만드는지에 대해 이유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I 연산을 고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테슬라의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네. 생각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네. 구현하고 싶어요. 그럼 반도체도 그 아키텍처에 맞는 최적의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 아까 애플의 M1과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맥북에서 할 수 있는 그래픽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그 등등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를 직접 짠다는 거고요. 예. 얼마 전에 구글이 픽셀 6인가요? 신규 픽셀폰 네. 내놨는데 거기서도 구글 자체 코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주로 어떤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냐면은 실시간 번역, 실시간 통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런 통역이나 번역 이런 거를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도 자체 반도체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자기들이 내놓은 픽셀 6라고 하는 스마트폰에도 그런 반도체를 막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픽셀 지금 미국에서도 픽셀 폰이라고 하면은 약간 네. 중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하이엔드급이라고 인식은 안 되는데 네. 아마 반도체가 바뀌면은 네. 굉장히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뭐지? 유튜브에서 그 랩 방송 있잖아요. 네. 그 케이블 TV에서 하는 예, 예. 랩 방송 그 래퍼들이 랩하는 걸 듣고 왔는데 자막을 켜봤어요. 네. 랩 자막을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바로요? 예.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빨리 말하는데도 정확해가지고 뭔가 연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빅테크들의 예, 그런 다 이런 자체 반도체를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저처럼 문외 아닌 사람이 쉽게 이해했는지 한번 판단을 예.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큰 빅테크 기업들은 고도의 AI 연산이 필요한데 예. 그 연산을 빨리 돌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 그 AI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연산자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받아줄 수 있는 자체 칩셋을 만든 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네. 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나요? 아니 아니. 네. 그 워낙 전문 용어가 네. 난무해서 얘가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벽을 타일로 바르잖아요. 예. 타일로 바르는데 내가 원하는 그 타일의 형태와 그 전체적인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범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일 회사들이 파는 타일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즈가. 예, 예, 예. 그걸 가지고는 내 우리 집 벽면과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딱딱딱 정확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야, 이럴 거면은 그냥 내가 하자. 타일 디자인 기술을 공부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크기와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그런 형태에 맞는 타일을 내가 직접 만들자. 그게 되니까 완전히 완벽해지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반도체를 직접 판다는 거는 예. 사실 어마무시한 그런 경쟁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 아까 해주셨던 두 번째 질문이 궁금해요. 예.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면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 위축돼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줄여가거나 야 하나 우리 잘하는 것만 우리 딥하게 가자 뭐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예. 아까 뭐 오타처럼 인텔이 GPU고 네. 엔비디아가 CPU였단 말이에요. 네. 이 현상은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발등에 갑자기 약간 발등에 불 떨어졌다. 발등에 불 떨어졌죠. 네. 네. 이게 급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빅테크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에이직, 네. 테슬라가 만드는 자체 자율주행 칩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사업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텔이 엔비디아가 AMD가
테슬라를 위해서만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이들은 범용 반도체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출을 크게 일으키려면은 모두가 범용으로 사갈 수 있는 네.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예.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모델적으로도 다르구나. 따라가긴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뭐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범용 반도체로서 할 수 있는 극강의 기술력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상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을 파괴하고 있는 범용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사항입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텔은 원래 CPU 정도만 만들고 있고요. FPGA를 일부 좀 하고 있었고요. 2010년대 초중반부터. 근데 이제 GPU 시장에 올해 참전하고 뭐 IPU라는 반도체도 이제 몇 년 안에 만든다. 엔비디아 보시면은 GPU 강자였는데 암홀딩스 인수해서 뭐 모바일 CPU 쪽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네. 서버 CPU도 내후년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AMD CPU, GPU 다 하지만 FPGA 들어.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냥 모든 범용 반도체 기업들이 야, 너 거 어디 있어? 그냥 우리 다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영역을 넓혀 가지고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좀 기술적인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이 여기서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게 네.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런 컴퓨팅의 아키텍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CPU, 뭐 FPGA, AI 가속기, GPU.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요. 네. 인텔에서 제일 좋은 CPU를 갖고 와서 봤고요. 네. 그리고 자일링스에서 제일 좋은 FPGA를 갖고 와서 이렇게 장착을 시키고 엔비디아에서 제일 좋은 뭐 GPU나 GPU. AI 가속기를 가져와 가지고 장착을 하면은 야, 최고의 범용 반도체를 모아서 컴퓨팅을 돌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꽤나 뛰어난 연산이 가능했어요. 네. 훌륭했어요. 예. 이것만 하더라도.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예.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AI 컴퓨팅의 시대는 그냥 뛰어난 연산, 훌륭한 연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아주 고도화된 AI 연산,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연산까지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좋은 범용 반도체들만 가지고 구성이 된 컴퓨팅의 아키텍처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 워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요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다 이렇게 갖다 끼잖아요. 그러면은 병목이 생깁니다. 네. 호환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메모리 산업 많이 보시잖아요. 예. 한국 애널리스트 분들, 투자자분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인 그런 좀 한계 그런 장애가 뭐 어려움이 뭐냐면은 메모리와 CPU의 병목 현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종 반도체 간에는 그간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그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이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반도체를 갖고 와서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병목 현상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럼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좀 적당히 뛰어난 연산만 요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병목 현상은 오케이, 괜찮아. 비율 어느 정도 비율 괜찮아였는데 지금 AI 시대에서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병목도 없애버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 좀 하드웨어적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요 각 그 각 반도체별로 뭐 간단하게 이거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래밍을 다 합니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다 브랜드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병목도 있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뭐 코드 언어 이런 것도 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효율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 아키텍처 전체의 연산 효율이 좀 떨어졌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AI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반도체들을 다 한 브랜드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호환을 최적화를 시켜버리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요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여기에 녹여가지고 이 컴퓨팅 아키텍처를 이 아키텍처의 성능을 극대화시키자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좀 너무 나갔나 싶긴 한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거 제가 항상 안 먹히는 얘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요. 네. YG에서 제일 랩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요. 한 명 데려오고. SM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네. 와요. JYP에서 춤 잘 추는 친구를 데리고 와요. 또 뭐 하이브에서 뭐 이렇게 뭐 네. 퍼포먼스 이런 거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조합을 했어요. 제일 잘하는 애들끼리만 모아놨어요. 어벤져스 아닙니까? 어벤져스잖아요. 네. 근데 뭔가 컨셉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이해했어요. 뭔 소리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 개별 영역에서 다 잘하는 애들만 때려박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요 하모니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틀을 요 전체적인 틀을 그러니까 효율화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런 이종 반도체를 다 자기가 직접 만들고 이거의 호환성을 극대화시키고 요거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도 일어나 시켜으로써 이 컴퓨팅 아키텍처의 성능을 AI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저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 역 이해된 비유 좋다. 드디어 프로젝트 101부터 예. 다 예. 설명이 이제 되셨어.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인텔, AMD, 네. 엔비디아 할 거 없이 네. 모두가 그 모든 각 개별 기업들이 다 모든 반도체를 직접 만들 거고요. 그 모든 반도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그러니까 자기 고객들, 뭐 디바이스 업체들한테, 인프라 업체들한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면은 예전에는 인텔은 우리 CPU 사가세요. 맞아요. 네, AMD는 뭐 우리 GPU, 우리 CPU 이렇게 두 개인데 둘 다 사가세요 이랬잖아요. 네. 앞으로는 우리 솔루션 사가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CPU, FPGA, GPU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여기 붙인 통합적인 솔루션이 있는데 네. 이걸 A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AI 솔루션을 그냥 퉁으로 사가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요즘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AI 솔루션 팔겠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우리가 반도체 파는 회사가 더 이상 아니고 AI 솔루션을 팔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맥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경기와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사실 이런 통합적으로 이런 아키텍처나 인프라를 관리하는 거를 제일 잘했던 기업이 엔비디아였어요. 쿠다라고 하는 네. 쿠다라고 하는 얘네들의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있었거든요. 네. 이 GPU를 가지고 연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뭐 플랫폼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쿠다 때문에 사실 지금의 엔비디아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잘해서 네. 솔루션을 잘해서 네. 근데 결국 AI 시대에 넘어와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통합적인 플랫폼을 누가 잘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네. 더 하시면 아니 아닙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그 아까 그 반도체 설계 변화 뭐 이것도 써주신 것 같았는데 네, 네. 반도체 네. 설계 이거는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이거는 CPU 쪽 뭐 인텔이나 AMD가 하고 있는 이런 CPU 쪽 영역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X86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 뉴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자체 반도체를 소식을 잘 들어보면은 네. 갑자기 뭐 ARM 기반의 맞아요. ARM 모서리 많아요. 네, 설계를 이제 CPU 업체들이 도입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더 나아가면은 RISC-V라고 하는 새로운 뭐 기술을 오픈소스 기술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역시도 무슨 이유냐면요. 기존에 인텔이 주도했던 이 X86이 더 이상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연산을 하기에는 약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전력이나 이런 효율 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텔을 포함한 이 X86의 맹주라고 했던 인텔을 포함한 AMD라든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모든 반도체 설계를 짜고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다 이런 ARM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계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최근에 발표한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CPU도 ARM 기반 완벽한 ARM 기반은 아니지만 ARM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 빅리틀이라고 하는 형태의 구조를 도입을 함으로써 지금 설계의 시프트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ARM 설계로 바뀌었더니 뭐 네. 성능이 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유로 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ARM 설계를 ARM 기반 설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서요. 네. 유로모픽이라고 하는 설계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예. 주요 뭔가요? 반도체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장이 열리는 시점을 대부분 2024년, 2022년
23년을 거쳐서 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로머픽은 뭐냐면요. 반도체 설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사람의 뇌처럼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산 능력이라든지 연산 효율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뇌처럼 바꾸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사람이 뇌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저희도 뉴로모픽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예. 지금 반도체 설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계산을 하는 영역과 네. 저장 데이터를 기억하는 영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네. DRAM 뭐 이렇게 DRAM이 메모리, 있고 비메모리, 연산이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요 아까 말씀드린 요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뉴로모픽은 그거를 그냥 합쳐버리겠다. 사람이 그런 게 있나요? 하긴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죠. 예. 아. 그래서 완전히 설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이야. 이게 나오면은 네.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은 테슬라의 지금 뭐 도조 칩이라든지 FSD 칩 그것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회사는 어딘가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텔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AMD도 최근에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고 뭐 IBM 이런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고 누구나 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트너 자료인데 네.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가트너 자료인데 시점이 의외로 멀지가 않아요. 보면은 2024년부터는 뉴로모픽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아. 업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테크 기업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들끼리 제품 포트폴리오도 막 늘려야 되는 거고 생전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뭐 인간 뇌와 비슷한 설계도 그러니까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AI 연산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AI 연산인 거고 이게 그냥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용 반도체를 활용을 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뭐 내가 다 한다. 하드웨어도 내가 하고 소프트웨어도 내가 다 만들고 새로운 설계를 한다. 근데 요 세 가지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네. 전 세계에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이 기업은 요 세 가지를 제일 잘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오늘 애플은 좀 빠질 것 같아요. 네. 어제 좀 실적이 예. 뭐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좀 별로 덜 나와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반도체 경쟁력만 놓고 보더라도 함부로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흐름 속에서 보더라도요. 그래서 보고 있고 범용 반도체 기업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거때 관련된 질문인데 예.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예. 야 이런 강의를 여기서 듣냐 하시면서 꼭 물어봐달라고 네, 계속 올라온 예. 거 삼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예요. 예. 그것도 한번 그냥 의견 한번 주시죠. 삼전은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국내 삼성전자를 공부를 국내 애널리스트 분이나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분만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해외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뭐 우리 시청자분이나 전 국민이 염원하듯이 굉장히 강하게 가기 위해 하이닉스 마찬가지 네.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바바리안 의견도 아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얘기하는 게 수요 좋잖아. 막 데이터센터 수요 엄청나게 좋다 하고 막 수요는 걱정 없다 하는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항상 랠리가 있었던 네. 하이닉스 랠리가 있었던 구간은 상상치도 못한 수요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은 제 기준으로는 가격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네.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네. 진짜 랠리를 일으킬 만한 업사이클이 나오려면은 시장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세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와야지 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그런 구간인가 아닌가는 뭐 조금 뭐 저는 사실 잘 체크를 잘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건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아는 거는 최근에는 좀 공급을 좀 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서버 수요는 걱정할 거 없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버 쪽 수요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예상치 못한 수요가 나와야지 랠리가 나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메모리 산업은 네.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게 파운더리입니다. 네. 파운더리를 하려고 하는 게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렇겠죠. 우리는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인 네.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더리발 랠리가 또 나오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지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지만 수율이 투자자분들의 만족감을 확실히 줄 만큼 개선이 많이 돼야지 저는 좀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다 충분히 전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기업인데 그냥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다라고 그냥 흘려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 이사님, 네. 사실 정 이사님 텔레그램 저도 간간히 보고 네. 많은 분들이 여기 텔레그램 좋아요 말씀도 많이 네. 해주셨어요. 이미 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느끼셨습니다만 네. 그 사이에 반도체 분야가 또 하나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새로운 어떤 흐름들 정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네. 타이밍 때 더 특히 반도체와 같은 이 산업의 쌀은 잘 투자하면 저희가 정말 큰 호재를 맞거든요. 그래서 정 이사님에게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끝나고 매일은 아니지만 특정 요일에 미국 IT 산업 뽀개기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란 단어도 빼겠습니다. IT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이 특집을 한 10부작으로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시장의 뷰를 볼 수 있는 걸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프로그램명은 좀 정하셨습니까? 못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하여튼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근데 정리를 네. 한 가지만 네. 하면요. 뭐 제가 뭐 댓글을 보니까 삼전 사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인 거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삼전 사지 말라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 가지만 좀 정리 이게 결론이 좀 안 난 것 같아서 짧게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오늘 세 가지 큰 트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반도체를 막 설계를 막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뭐 범용 반도체 기업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종의 반도체를 동시에 다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뭐 설계도 지금 막 변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각 모든 플레이어들이. 근데 여기서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업은 꼭 저희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이게 테슬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네. 케이던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예. 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이 두 기업입니다. 케이던스 디자인이라고 하고 또 시놉시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뭐냐,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반도체 설계 짤 때 쓰는 프로그램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AMD, 테슬라, 아마존, 구글이 다 갖다 씁니다. 네. 예. 근데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이 반도체 설계를 짤 때 쓰는 프로그램의 압도적인 선두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설계를 하든 저건 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단에서 네. 누가 AI 반도체를 잘 만드냐 치고받고 아무리 싸워도 상관없어요. 얘네들. 네. 그냥 너 뭐 얘랑 싸워도 둘 다 우리 프로그램 갖다 쓰는 거고 뭐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싸워도 우리 프로그램 갖다 쓰는 거고 그게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수요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열리고 있는 기업이 이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국 IT 산업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빅테크에 못지않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술과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 속에서는 이런 두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투자 방식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근간 예. 정희석 이사님이 또 여러분들 아마 알차게 해서 찾아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반의 반도 말씀 못 하셨어요. 죄송해요. 지금 장우석 본부장님 계속 기다리고 예. 계셔서 자, 하여튼 제주도에서 급박하게 올라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설명 쉽게 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전은 아무도 오해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 회사. 그다음에 금융 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